안녕하세요. 저는 연구모임 POP의 남일풍. 네, 저는 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는 제가 간단하게 POP에 대한 소개와 이번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 또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인터뷰 프로젝트의 메인 리서처라고 할 수 있는 타리의 활동가가 인터뷰 전반에 걸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POP 소개를 드릴 텐데요. POP는 2015년에 설립된 작은 단체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약물이 결합된 섹스가 일어나는 맥락을 캠섹스 담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약물 사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장하고 위해 감소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무엇보다 게이 커뮤니티에 많은 인원들이 겪고 있는 캠섹스라는 경험이 누군가에 의해 판단되고 비판받는 것으로 남지 않고 우리 경험의 일부로 결합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맥락으로 캠섹스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지금과 같은 국제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인터뷰집 캠섹스 인터뷰집을 처음 고민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2018년 7월 3일 저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얼른 약물 사용자 실태 조사 같은 서베이라도 진행을 해야겠다. 이게 우리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걸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이렇게 맨날 내가 떠들어 대는데도 말이야. 캠섹스가 왜 커뮤니티의 얘기인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을 하는지, 캠섹스에 참여하는지를 조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약물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POP와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모아봤더니 약물 사용자의 얘기는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얘기였고,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였고,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권력과 차별에 대한 얘기였고, 질병과 낙인에 대한 얘기였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커뮤니티의 개입이 필요한 얘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의 얘기를 넘어서 커뮤니티의 개입이 필요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출연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이 인터뷰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 캠섹스 인터뷰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파리 활동가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 캠섹스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기획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캠섹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황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이고요. 게이 남성의 위치에서 약물 사용의 경험과 맥락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약물을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 다시 약물을 찾게 되는 이유, 약물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에 주목했습니다. 약물이 화학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뇌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모두 문제를 그것으로 환원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성적인 쾌락, 해방감, 흥분감, 해소감 같은 감정들은 각각의 사용자가 처한 상황이나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들,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부담이랑 연결이 되고요.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문제들 또한 이런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약물 사용자는 단지 처벌의 대상이거나 치료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사용자가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나 이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삶의 조건들이랑 연결이 되고, 이 문제들은 대부분 범죄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용자들이 속한 소수자 집단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이 남성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좀더 집중해 보고자 하면서 이 약물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명, 건강, 인권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특히 게이 섹스 문화와도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1차적으로 읽어주길 바랬던 대상들은 게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인권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 이런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던 여러 가지 선행 활동가 연구들이 있는데요. 대만에서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캠섹스 심포지엄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한라인 활동가들과의 교류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스튜어트 씨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인터뷰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총 7명이 참여를 하였고, 한 번씩 만났고, 한번 만날 때마다 두세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모집했지만, 실제로 문의가 있었지만, 실제 인터뷰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그 인터뷰이들의 목소리를 살리는 서사를 편지 형식으로 정리하였고요. 두 번째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정책적인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인터뷰이들의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1명, 30대 중반이 4명, 30대 후반이 1명, 40대 후반이 1명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직업은 사무직이 4명, 서비스직이 1명, 취업준비 1명, 학생 1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시스젠더 게이였고요. 1명은 최근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7명 중에 6명은 HIV 감염인이었고요. 모두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주의 중에 4명은 약물 투여나 소지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적발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4명은 현재 애인이나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그 애인과 파트너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인이나 파트너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린 경우도 있고,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해서도 공유한 사람이 있고, 공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인터뷰이들이 사용한 약물의 종류 중에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아이스라고 부르는 메스암페타민이었고요. 사람에 따라서 엑스터시나 GHB나 대마, 고메오, 허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약물을 구해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만 사용을 한 사람도 있고, 아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한 명의 경우에는 주로 케타민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섹스 파트너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정보나 어떤 동의 과정이 없이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큰 쾌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보를 찾기 시작하거나 약물을 구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섹스 파트너가 제공한 약물을 나누어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리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람을 찾았고요. 그리고 숙박비를 내는 조건으로 약물을 제공받기도 하고, 섹스 파트너에게 본인이 사용할 약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파트너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약물 구입을 따로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스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응들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뭐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거나 배가 고프지 않는다거나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발기부전이나 환청, 환촉 등을 경험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은 사용 기간이나 사용 양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보였고요. 약 기운이 이제 없어졌을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나 비용적인 요소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살펴보면 약물을 제공받기 위해서 파트너로부터 좀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혹은 일방적인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다른 관계,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해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이 커뮤니티의 섹스 문화 속에서 몸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떤 HIV 이슈 등으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만족의 경험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약물 사용은 그러한 기회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성적 만족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로 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를 비롯해서 성소수자가 차별과 낙인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신을 직장이나 학교, 혈연 가족 안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들이 어떤 동성애인이나 게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인터뷰 중에 6명이 HIV 감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확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확진을 받은 이후에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HIV 감염인으로서 연애를 하거나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HIV 감염인의 성관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물 사용은 자신감을 부여하거나 심리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적 쾌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과반수가 경찰에 단속돼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수감 생활을 한 경우에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사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함정수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계속 협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한 공통적인 상황이나 특징,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편지로 구성한 이유는 이 약물 사용자들의 이야기에 맥락과 서사를 부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터뷰에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인데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좀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해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함께 개입하고 고민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발췌된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 저희 책이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사실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읽어드림으로써 이 책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조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췌한 내용들을 읽어드리려고 저희가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발췌한 것은요. 그 처음 약물을 접하려는 K에게 쓴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또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하지만 더 이상 그것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도 오픈해야 하는 것 같아. 종로나 이태원은 게이들이 모이는 장소들이고요. 종로나 이태원 나가면 항상 느끼거든. 저렇게 다들 휘황찬란하고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나와서 즐겁게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네? 그런데
한편으론 뒤에서는 에이즈와 마약들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면서 같은 공간 속에, 같은 무리 속에 있는데도 조금만 못생겨도 차별하고 배척하고 비난하잖아. 그런 것들도 이제는 숨길 게 아닌 것 같아. 첫 번째 발치였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 약물 사용자가 자기가 속한 친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걸 매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악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판 적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써. 그리고 이 아이스가 내가 사는데 활력소가 되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이걸로 벗어났던 경험이 있어. 나는 내 생활에도 지장 없고 건강에도 지장 없고 근데 내가 이걸 썼는데 니들이 왜 나한테 이래? 나라에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팔뚝에 주사기를 꽂고 있는 걸 니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도 계속 이런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으니까 약물 사용보다는 이를 우선시하면서 제 삶을 관리하는 부분에 노력하려고 해요. 이것도 다 제가 느껴야 하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예요. 네, 그럼 세 번째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인 제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고 약을 하면 정말 잡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쉴 수 있다는 마음은 결국 한국에서 피해, 감염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정말 말도 꺼내지 못했고 항상 술자리에서 에이즈 혐오하는 농담을 게이들이 하는 걸 듣고 있자면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발췌한 내용은 그 동료 T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 나는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외로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외로움의 맥락에서 약물을 이야기하는 건 단지 시작점인 것 같아. 그래서 외로움이 약물 사용의 이유라고 그것만이 이유라고 설명하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해. 약물을 한번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외로움이라는 맥락보다는 현실에서 그 사람이 약물과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약물을 사용하게 만드는 어떤 트리거 같은 것들도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한번 사용했던 장소, 같이 약물을 했던 사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 네, 발췌했던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클로징 코멘트 하고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퀴어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 건강과 권리에서 배제된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HIV 감염인, 성노동자, 장애인, 약물 사용자들이라고 예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전반적인 권리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물 이슈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이슈들이 있겠지만 성적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운동, 예를 들면 퀴어 운동, 페미니즘 운동, 인권 운동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약물 사용자들이 처한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이 불법화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마무리 코멘트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느 누구도 캠섹스로 인해서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캠섹스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 경찰의 단속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혀 모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커뮤니티의 누군가, 약물을 끊고 싶지만 그 끊지 못해서 어떤 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의 누군가, 또는 너무도 즐겁게 캠섹스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커뮤니티의 누군가, 이 모든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 이야기들, 오늘 이 소개한 얘기들, 그리고 POP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우리의 활동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스카 씨의 질문은 지금 두 분께서 이 보고서를 만들 때이 인터뷰이랑 인터뷰했을 때그 그분들의 관련된 그 경험도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분들의 경험은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나쁜 추억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인터뷰이들이 이런 추억을 이런 경험을 회상했을 때 혹시 더좀안 좋은 영향, 안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던 내용도 네, 그래서 이걸 회상하는 것 자체가 트리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혹은 원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분은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그 몸이 느꼈던 그런 감각이 살아나서 힘들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세 시간 동안 자기의 경험을 쭉 돌아보면서 길게 저와 이야기를,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이 약물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약간 사용자의 입장, 그러니까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양날의 검과도 같은 건데요. 약물 사용자가 자기의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이해해주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해받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이 카리가 말한 대로 그 약물을 사용했던 그 당시의 감각 같은 것들을 깨워주기 때문에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미 훨씬 이전부터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공지를 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에그 씨가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본인도 에이즈 감염자랑 그리고 약물 사용자랑 계속 같이 작업을 해왔고 매월 그 그룹을 진행하면서 그 에이즈 감염자랑 약물 사용자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 보고서를 하신 내용을 보고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소름 돋다 돋으면서 이 보고서를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거의 똑같은 경험을 겪으셨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 매월 한 번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만약에 그때 당시의 주인공은, HIV, 에이즈 감염자인 경우에는 본인, 에이크 씨는 항상 조마조마한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본인의 이야기를 나눌 때 본인의 그 금단 과정에 영향을 끼칠까 봐 그래서 계속 조심스러운 태도를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두 분께서 이 보고서를 제작하고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보고 진짜 매우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이 보고서를 제작하신 후에 지금 일반 게이 동성애자랑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십니다. 네, 일단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체 책을 볼수 있도록 공개를 하였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책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참여를 했고, 실제로 각자, 사진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 장면이고, 네, 이를 통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함께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런 질문과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작업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작업이기도 했고 게이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의 얘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다양한 그 오피니언 리더라던가 그 다음에 학자 이런 이제 저희가 이미 관계 맺고 있었던 특히 이타리가 많이 관계 맺고 계셨던 많은 그 학자분들이나 뭐 활동가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서는 약물 사용이랑 그리고 동성애자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주로 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 아니면 공공위생부서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POP 쪽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사용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취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그런 목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좀 궁금하십니다. 그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저희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어느 누군가가 비난하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군가는 이게 소모적인 일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이 경험이 우리의 맥락에서 얘기가 되면서 우리 커뮤니티의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언어를 먼저 제시하고 어느 전문가의 얘기라던가 다른 방식의 얘기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얘기를 먼저 했을 때 그것이 커뮤니티의 경험과 맥락으로 쌓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HIV 운동을 하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HIV 감염인도 법적인 이슈가 있고 의료적인 이슈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가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약물 사용자의 인권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아시다시피 대만에서 NGO 개수가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각종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하트 쪽의 방법은 저희는 데이팅 어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관련 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도 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POP 쪽에서도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는 아직 약간 자원이 그렇게 저희도 축적된 상태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든데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꾸준히 자원을 축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에게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만에서 만약에 그 약물 사용자가 처음으로 경찰한테 잡히면 처음에는 입소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교육받는 것까지만 처벌되고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비슷하긴 한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살짝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기소유예이긴 한데 실제로 기소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좀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들 다릅니다. 네, 지금 에그씨가 드린 그 질문은 법적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본인은 주변에 원래 약물 사용 때문에 그래서 입출소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입출소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그 대부분의 친구들은 본인도 그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에그시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에그시는 그 친구로서 그 지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 지인들은 아마 금단 과정이나 아니면 위의 저감의 실행 과정에서 다시 입소하거나 아니면 전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실행 집행 기간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또 다시 입소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는 사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 이게 되게 엄청 어려운 이 답변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어려운 질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많은 사용자들과 소통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셔서 이제 변호사와 연결해 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사랑 연결해 드릴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정신과 여기다 그 게이 프렌들리하다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약물 사용하시면서 이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환각이나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하실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개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그 계속해서 소감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경찰에 적발되는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할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는 분은 사실 거의 없고 또 그러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긴급 상황들에 대응하고 연결해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되는 수강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결하기는 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정신과 의사들이라던가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변호사들이라던가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더 풀을 좀 모아서 더 많이 모아서 연락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보이신 그 분은 병원에서 인내 병원에서 감역과에서 의사직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본 적 있어요. 네네네. 만난 적 있어요. 네, 이번에 두 분께서 이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분께서 이 하트 쪽에 드린 질문이 있으신가요? Oh, I would just like to thank Tali and Nancho again for accepting our invitation and presenting your hard work. And I was listening to the excerpt of this report, and I was very, very touched.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see the report perhaps in Mandarin or English sometime. And I think you have done a really amazing work, and I'm really, really touched by the stories. And thank you again for accepting this invitation. And it's very nice to see you again. I hope to see you very soon in person again in Korea or in Taiwan or somewhere else. Yeah, you guys should all come to Korea. I know, I won't.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so much. 저희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쪽 질문 드릴까요? 네. 아, 네. 그 지금 이제 하트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 자원들 통해서 약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리니컬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드의 약물 사용자를 위한 케어나 어떤 지원이라던가
도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언 내는 방법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하트 쪽에서는 주로 공공부서랑 만약에 연결됐으면 저희는 관련 이슈나 그리고 개선 방안이 상황이 있으면 먼저 공공부서한테 지금 현재 대만의 형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사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다 분석하고 그리고 그 해당 공공부서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도 지역별로 그 관련된 그 지원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병원에 있는 심신건강과 그리고 감염과의 그 의사들이 그 의사들이랑 협력해서 만약에 이런 관련된 사용자,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미리 사전에 관련 교육 같은 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약물 사용자들이 아쉽게도 그 경찰한테 잡히면 그 사용자들이 경찰한테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어떻게 누구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그 경찰에게 잡혔을 때 대처 요령 같은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는지 그리고 그거 불법 아닐까요? 여쭤볼게요. 교육 자체가 저희는 불법이거든요. 지금 두 분께서 지금 아까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어스커 씨가 말씀하시는 그 케이스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마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마약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그 전에 제가 먼저 병원이나 병원 가서 제가 지금 이 마약 때문에 그래서 몸이 좀안 좋다. 자진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대만의 경찰은 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그 마약을 만약에 과대 섭취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이나 정신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관련 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보자면, 지금 만약에 그 약물 사용자가 만약에 그 사용자는 긴급 상황이었으면 저희는 그 법적 관련 자원이나 의료 자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약물 사용자는 장기적인 그런 반복적인 그런 약물 사용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희는 관련 뭐 어떤 병원을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련 그 정보 그리고 자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 이 보인 그 화면은 어제 세 번째 그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하트 쪽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만약에 그 약물 사용자가 좀먼 도시 아닌 곳에서 살고 있으면 저희도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도 왼쪽 두 번째 사진에서는 약간 예술적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어떤 모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관련 내용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좀더 확대된 그리고 다양한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던가 정보 제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이제 대만에서 이미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我们也学到很多，你要问什么？没有，我只要跟他们讲，就是来自昨天我有先跟来自热线就是 Hotline 的 Sean，然后说我们今天会有一个 meeting 在 online，然后 Sean want to say hello to you guys。
Yeah. Please say hi to Sean and Leo from us too. Okay, okay. 네, 이제 마지막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에그씨도 과거에 원래 본인은 마약 중독자였고 그리고 본인도 HIV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은 이미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두 분께서 제작하신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본인도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 분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도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 본인이 하고 있는 그 HIV 관련 운동에 대해서도 더 깊게 더 많은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지금 두 분에게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인 코멘트하고 저희가 너무 기다렸고 기대했던 피드백이라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As you already know,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되게 오랫동안 약물을 사용해왔고 그리고 그 HIV 감염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당사자의 마음이 이렇게 그 주변하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슈를 얘기하는 활동가와 합쳐져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당사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니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원했던 어떤 그런 마음의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we meet you will be in Korea or in Taiwan. Definitely. Have a good night. Thank you. Have a good night. Okay, by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谢谢老师，老师谢谢。네，谢谢大家。Bye bye. Bye bye.